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 그리고 우리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경기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민주당 대표의원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의원으로 활동하신 지 이제 한 달쯤 되신 것 같아요. 네, 7월 1일 날 제가 이제 임기를 시작해서 딱 이제 한 달 좀 지났습니다. 많이 네. 바쁘시죠? 예,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바쁘셔가지고 평소에 하시던 지금 채널도 요리 채널을 하셨다는 걸로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도 못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요리 채널을 하신다고요? 아, 제가 뭐 취미가 요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의 손맛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하고 있는데 아빠의 손맛 여러분 한번 영상 찾아봐 주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10대 때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11대에 들어와서 네. 제가 이제 전방에 보건복지위원장을 또 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이제 유튜브 촬영해서 그거를 이제 영상화 시킬 때까지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필요하거든요. 편집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못하고 있다가 좀 후반기 해볼까 하는데 또 대표를 맡아서 계속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독자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겠는데요. 예, 열심히 또 앞으로 준비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몇 가지 음식이 올라가 있죠? 수없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머나. 한 2, 300건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어머나. 요리는 뭐 저희는 어느 요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내일이 이제 말복이거든요. 네네네. 말복에 주로 만약에 내가 영상을 올린다. 그럼 말복 전날 어떤 요리 올리시겠어요? 저는 좀 그 닭 그 볶음탕. 닭볶음탕 네. 삼계탕 아니고요? 네. 삼계탕은 좀 말모들이 많이 드시고 네. 저도 뭐 정치하다 보니까 하루에 삼계탕을 3마리 정도 먹을 때도 있는데 네. 닭볶음탕 매콤하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닭볶음탕. 그렇죠. 닭은 기본적으로 몸에 좋은 거니까 뭐 삼계탕으로 드시든 볶음탕으로 드시든 다 좋을 것 같고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 채널을 돌리신 분들은 이분이 누구시지 요리 전문가신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경기도 의원이십니다. 네, 경기도 의원입니다. 네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신 최종현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아, 그렇게 바쁘셔가지고 지금 평소에 늘 하시던 그 유튜브 채널도 지금 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네. 민주당 대표 의원으로서 내가 하던 일까지 지금 중단하면서 대표연을 하셨는데 뭔가 다짐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반기에 여야 동수로 출발을 했습니다. 78, 78로 출발을 했고, 근데 후반기에도 77대 70족으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는 입장이고요. 전반기에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의회가 좀 늦게 개원을 했지만 후반기에는 여야 좀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의회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의장님도 선출하고 상임위도 구성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소통과 협치라고 생각해요. 여야 협치를 통해서 어떤 도민이 원하는 경기 도민의 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적을 만들어 가도록 저도 뭐 항상 노력하고 저희 민당에서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네. 하셨는데 소통협력 부대표단 신설했다고요. 이걸 네. 어떻게 신설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전국 최대 광역 의회고 저희가 156명이 있고 저희가 7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계십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어쨌든 민주당 가치와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통협력 부대표를 임명을 했고요. 수석님과 포함해서 한 4명 정도가 77명에 대한 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책, 그다음 마인드,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민에게 이루어온 사업들을 항상 저희 대표단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담당하는 수석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같은 당 내에서도 그렇고 여야 의원들끼리도 소통과 네, 그렇죠. 협치가 네, 필요할 네, 것이고 네, 또 네. 의회와 집행부와도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민주당 대표 의원이시다 보니까 김동연 지사와 협력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관계 설정 어떻게 지금 김동연 지사님은 어쨌든 저희가 더불어민당이 배출한 경기도지사시고 김동연 후가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당 저희 의회가 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여야에서 대치 상황이지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김동연 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함께 노력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본연의 네. 임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있기 때문에 김동연 후가
도민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 반하는 반응 간다면은 따끔하게 채찍질도 하고 방향성을 저희 경기도에서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협치, 소통, 이건 뭐 사실은 전반기 때부터 모든 의원님들이 예, 기치로 내걸고 있는 가치이기도 한데, 사실 전반기 때에도 그래서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활동이 됐었잖아요. 네네,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게 잘 이렇게 이루어졌다기보다 약간의 갈등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내부에서요. 어떻게 다그 갈등은 봉합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여야정 협의체로 시작을 해서 여야정 협치위원회로 이제 격상을 해서 네. 이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전반기에 그렇게 그렇다 할 만한 성과는 아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뭐 대표 이렇게 인사말을 할때 제가 여야정 협치회를 좀더 발전시켜서 여야, 그다음에 교육청, 우리 경기도가 함께 경기도민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경기도민에 대한 뭐 살림살이를 함께 고민하고 그걸 통해서 경기도민의 삶가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제2기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좀더 발전된 후반기를 맞이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2기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조금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도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님하고도 일단 그런 쪽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지금 대표위원이 되신 지 좀 한 달 정도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 여당에 있는 의원님이나 여당 대표위원님들과도 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여당 국회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같은 의원님들. 아, 저희 또 네. 저희가 이제 뭐 의총을 통해서도 얘기를 나누고요. 또 수석 대표단이 저희가 20한 8명 정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의원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눠서 거기서 만들어진 의견을 이제 저희가 국민님하고 또 협상을 또 해서 만들어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 의회 내에서도 그러실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앙 정치의 힘도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그 한 달 사이에 이제 대표님 되시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실제 소통하고 하셨어요. 네네네. 아, 그동안 뭐 저희가 지방 자치단체가 크게 의존하는 어떤 국회의원들의 정책이라든가 예산도 저희가 함께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조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저희 이번에 경기 10일 날 경기도당 위원장 새로 선출됐어요. 김승원 국회의원께서 경기도당 위원장 선출되셨는데 이분이 그동안 뭐 저희 경기도에 저희 대표나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나 소통을 해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제 경기도가 원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을 중앙정부와 협력할 때 경기도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도의 이제 민주당 대표 의원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전반적인 여러 현안들도 지금 둘러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뭐 어떤 거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세요? 경기도의 제일 큰 현안은 뭐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시작되고 있고 경기도 북부 특별자치도가 지금 현안으로 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용인 남사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좀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용수하고 전기 문제들 이런 문제 좀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뭐 정책이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좀 함께 국회랑 풀어야 될 문제 생기고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문제는 뭐 여야가 함께 또 고민하고 또 그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근데 뭐 저희가 원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회나 윤석열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서 좀 더 건의하고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나 행정부에 건의해서 좀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지금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동안 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이게 만들어지나 아니냐 막 했는데 지금 진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뭐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9월에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했지만 행안부에서 아직 뭐 답변도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두 분께서 공약사항이 특별자치도에 대한 걸 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동연 후에서는 지금 어쨌든 그 집행기관에도 만들고 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에서 아직 그 특별법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어서 항상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북부에 대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뭐 북부 특별자치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회소득은 지금 저희가 뭐 문화체육 분야, 그다음에 장애인 분야, 그래서 또 지금은 앞으로 뭐 기후에 대한 소득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을 진행되고 있고요. 뭐 어쨌든 2년간의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그리고 참 지난주에 기회소득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토론회가 좀 있었어요.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전반기 2년에 대한 평가는 좋다. 그다음에 후반기 2년은 좀 더 보완돼서 여러 분야로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동연 지사께서도 여러 분야 확대를 통해서 전 도민에 대한 기회소득이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지방의회법 제정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난 국회 21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상정됐지만 다 불발됐습니다. 네네. 또 2022대 국회에서도 또 이제 시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님들 많이 또 들어가셔서 지방의회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좀 사실 국회의원들께서 지방의원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법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방 자치단체라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로 저는 네. 인정해 봐야 되고 저희들도 지방 의회로 인정이 돼서 각자의 권한 속에 좀 진행되는 게 저희 지방의회법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지방 자치단체로 돼 있어도 지방 경기도 의회도 경기도에 속해 있는 어떤 의회로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저희 의장님께서 인사권은 갖고 오셨지만 예산권이나 조직권은 저희가 갖고 오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런 것까지 갖고 오게끔 될 게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게 완성되면은 지방정부로서 지방의회로서 역할을 좀 충실히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거는 뭐 여야 공통으로 저희도 함께 저희가 시도 뭐 의원협의회라든가 광역시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국가나 정부에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보니까 수원이세요. 네, 수원입니다. 네. 수원에서 나고 자라신 거예요? 아, 저는 강원도. 강원도 출신이세요? 강원 출신이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수원으로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때서 쭉 수원에 계신 거예요? 네, 수원에서 뭐 결혼하고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거의 수원 사람이죠. 네. 수원,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면 이제 10대 때 아주 어릴 때 오신 때 거니까. 네. 수원에서 정말 쭉 터를 잡으셔서 지금까지 계시는데 수원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저는 뭐 수원 화성을 품고 있잖아요. 네. 정조의 어리서린 도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뭐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성곽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네네. 정치를 하면서도 이제 정조의 애민 정신, 어머나. 그래서 정조가 정조 대왕께서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함께 저도 고민하고 좀 펼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예. 하고 있고요. 수원 화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수원 화성을 구경하고 하시는데 한번 오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네, 도시입니다. 아름답죠. 네, 네. 대표의원이시어서 경기도 뭐 의정 전반을 경기도 내 현안을 다 둘러보셔야 되겠지만 지역구도 계속 살피시면서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희 지역구는 이제 메탄 1, 2, 3, 4동이거든요. 영통구. 네. 정말 저희는 이제 아파트와 이제 구동시민권이 산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 구동시민권은 또 재개발이라든가 또 리모델링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항상 그런 이제 도시의 어떤 그 자급자족을 통한 그 삶의 질 향상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2년 동안은 이제 뭐 주로 이제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기반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이 항상 다가올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드는데 치중을 했고요. 남은 또 2년은 또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어 재개발을 통한 윤택한 또 아파트 환경, 뭐 지역 그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는 똑같이 보건복지위원 아, 보건복지에 거예요? 있다가 네. 이게 대표원이 되면 이제 의원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임위일 때 가야 되거든요. 농정위로 갔습니다. 그런데 농정위에 갔지만 제가 네네.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농정위는 왜 별로 선호들을 안 하실까요? 이제 도시 분들은 잘 선호 안 하죠. 저희 민주당은 거의 도시 쪽에 의원들이 많으시고 국민의힘 분들은 이제
북부에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농정리에는 경쟁률이 세십니다. 근데 저희 민간 경쟁률이 좀 약해져요. 약해 제가 봤습니다. 아마도 내가 그 분야를 굉장히 잘 알고 이러면은 네. 가실 텐데 이제 도시 출신이신 네, 잘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그쵸. 만족하고 있고요. 아, 제가 도시 양봉을 좀 해보고 싶어서. 뭐요? 도시 양봉.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 하실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요리 채널도 못 하고 계시는데 도시 양분까지 지금 네.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정치 파트너가 이제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이세요. 두 분이 뭐 만나서 이야기도 하셨어요? 아, 자주 뵀습니다. 자주 뵀어요? 가끔 식사도 하고 또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도정에 대한 것, 뭐 의회 구성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많이 또 같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로서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님은 저희 프로그램에 한 몇 번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혹시 출연하는 거 아셨으면 먼저 조언 한 말씀 이런 것도 해주시던가요? 제 얘기를 안 하고 와서. 저보다 좀 잘생겼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멋지십니다. 김정호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가셨는데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협치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가셨고 정말 약속까지 하고 가셨거든요. 마침 또 기회가 이렇게 우리 의원님께서도 나오셨으니까 우리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음성 편지 한번 앞에 영상인데 영상 편지로 갈까요?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네, 김정호 대표님, 하여튼 그 처음에 저희를 만났을 때 소통과 협치로 경기 도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우리 둘이 약속한 적이 있었죠. 앞으로 경기 도정을 만들어 가는데 여야 구분 없이 소통 협치를 통해서 우리 경기 도민만 바라보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부탁합니다. 없나. 잘하시네요. 소통 여야 협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편지를 남기셨는데 다정하게 여야 협치 소통 기대가 되고요. 저희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도 흘렀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영상 편지 나갈 때. 아, 그랬습니까? 네, 그럼요. 우리 김정호 의원님께 잘 전해주십시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민주당 대표 의원으로서 지금 뭐 각오도 있으실 것 같고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도민분들께 뭐 당부의 말씀이랄지 뭐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경기도민 여러분, 저희 그 이제 후반기 이제 경기도 의회가 또 출범을 했고요. 여야 동수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한성 많은지 다수당의 위치를 점했지만 그래도 항상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경기 도민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던 여러 경기도의 여러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좀 해결되고 김동연 후가 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도민 여러분께도 지켜봐 주시면은 후반기에도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외로서 보라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큼은 재임 기간 중에 반드시 이뤄내겠다. 공약 하나 짧게 남겨주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일 보좌관제 지금 이제 2인당 1명의 이제 그 정책지원관이죠. 네네. 하고 있어서 저희는 국회에다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2인 1 정책지원관이나 보좌관제를 해달라.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꼭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의랑 지방정부가 위상을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